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이제 이분론, 삼분론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지, 영, 혼, 예, 그다음 영육혼, 예, 영혼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걸 이제 성경학자들은 뭐 이분론, 영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 육체 하나 이렇게 해서 이분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수학자들은 이분론이 아니고 삼분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구성을 이성을 가진 부분하고 이성을 갖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이성을 가진 부분을 지성과 욕구로 이렇게 구분을 하더군요. 거기서 그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을 최대로 잘 발휘한 상태를 지적인 탁월성, 탁월함이란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아주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내용은 사람이 감정이나 욕구에 압도되지 않고 사람이 그런 감성이나 욕망 같은 부분에 지배당하지 않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유한 지성을 잘 활용해서 지적인 활동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인간다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성요소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설파하는 겁니다. 그 지적인 활동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지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연령 고화를 막론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개인이 돈이 투입되는 그런 결정은 상당히 지적인 활동을 열심히 할 겁니다. 어느 분야에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앞으로 최대한 내가 감내해야 될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지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공적인 이슈에서는 그게 좀 등한이 되죠. 공적인 이슈는 본인이 당장 의사결정의 결과물을 본인이 크게 이렇게 감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좀 선전, 선동 같은 게 넘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참 저는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은 미덕에 이르는 것이고 그 미덕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을 최대한 잘 발휘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이 가장 여러분들 고결함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다.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다른 의사결정들 사회적 이슈라든지 투자 결정에 대해서도 대단히 여러분들 뭘 이렇게 찾아보고 궁금해하고 사실이 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지적인 활동이 필요한 거죠. 그 지금 이제 최근 들어가 이제 국민의힘에 그 지지율이 답보세를 보이고 조금 흔들리는 듯한 그런 기미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국민의힘에 계시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또 그 국회의원들의 수장격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국힘이 겪고 있는 그런 약간의 난항은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 여러분들 그런 것을 지적인 활동을 완전히 게을리했으니까 예. 본인들이 믿고 싶은 것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이러면 고집했고 나머지 뭐죠? 실상과 진실에 눈을 감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 그냥 당연히 겪고 있는 걸 지금 겪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뭐 놀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술수 정해진 그런 경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그거는 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름 게을렀고 예 지적인 활동을 등한히 했고 그다음에 양심적이지 않았고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이렇게 하면 망하거든요. 지적인 활동을 게을리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한 50년 60년 살아남은 사업가들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간에 올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자기 사업적 성취를 위해서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칠 때 뭘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싸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뭐 좀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파는 것보다 훨씬 신제품을 좀 더 보강할까? 이런 활동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의 경상수지를 만들어내는 대부분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 같은 그 회사의 엔지니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제가 볼 때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엔지니어 세계에서는 가짜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불량품이니까.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은 법을 이름 왜곡해가지고 엉터리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은 죄를 덮을 수도 있고 죄를 만들어야 돼서 47개도 만들 수 있고 17개도 만들 수 있고 수백 개를 만들어가지고 감방을 쳐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현대자동차의 남양연구소의 연구원이 활동하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 크레임이 걸려가지고 회사가 망할 거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며칠 사이에 본 것처럼 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반도체를 8층이나 이런 쌓아가지고 예? 고대역폭 이런 메모리를 만드는 걸 보면은 얼마나 엔지니어들이 대단한 사람들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대단함이란 것은 그야말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적인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의사들 대고 뭐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렸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의사들이란 거가 전부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몸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체질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몸하고 정직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히 힘든 그런 직종인 거죠. 그 지적인 활동이 게을렀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 사회가 좀 엔지니어적인 그런 사고방식 이런 걸 하면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고 더 나라가 좀 도약할 수가 있는데 그 문과 출신들 예. 그냥 거짓도 만들 수가 있고 죄도 만들 수도 있고 법 해석을 달리가 뭡니까 유죄를 무죄도 만들 수 있고 무죄도 유죄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마어마하게 지적인 불성실함과 부정직함 그 지적인 게으름 예.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노재봉 의원이 의원 생활할 때 성명서 제대로 하나 우리가 내놓은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다 연줄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해먹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대단히 지적으로 게으른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을 나무라는 것도 있지만 치열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노년도 치열해야 되고 중년도 치열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공유하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함께 여러분들 좀 공감대를 이룰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으로 게으르면은 육체적으로 게으르면은 그럼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저 국힘당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소문을 여기저기서 접하면서 뭐 이것 때문에 원인이고 저것 때문에 원인이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근원적인 이유가 예, 지적인 불성실함과 부정직함과 게으름이 그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하는 예, 인간이 살아야 될 최선의 삶과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인 탁월성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너무나 인간다운 특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